자, 과거 시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고요. 자,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예요. 과거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1분 전, 2분 전, 혹은 1시간 전, 어제, 일주일 전, 요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과거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예문을 볼게요. I was very tired. 피곤했죠? 자, was라는 건 비동사의 뭐다? 과거형이다. 근데 뭐다? 또 복수, 단수다. 과거 시제의 형태라는 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마찬가지로. 자, 비동사의 주어, 그러니까 비동사는 주어가 단수이거나 복수일 때 형태가 어때요? was. 단수일 땐 was, 복수일 땐 were. 근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일치는 상관이 없어요. 단수, 복수, 수일치는 상관없고, 형태에만, 그 시제에만 관여를 받는 그런 동사예요. 형태에 있어서. 자, 과거 시제의 쓰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라는 건요,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거고요. 바로 밑에 좀 중요한 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뭐다? 과거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죠. 그죠?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있던 거랑 같진 않기 때문에 역사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로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7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바로 볼 건데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이제 동사를 확인해 보는 게더 머릿속에서 잘 들어올 거예요. 자, I, 당연히 주어 자리에 쓰는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 빈칸은 동사 자리예요. 자, 뭘 탔어요? 택시를 탔죠. 자, to school.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교를 향하는 택시를 탔는데 어제 아침이에요. 어제 당연히 과거죠. 그래서 take가 아닌 took 그죠. 선생님, 수일치는 안 하나요? 안 하죠.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는 단수 복수 영향을 받지 않아요. Where 나왔어요. 아, 의문문이구나. 그러면 동사와 주어 형태로 바뀌죠. 한 1년 전에, 그러니까 한동안,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뜻이에요. 조금 전에라고, 이런 어고라는 말이 있으면 과거랑 짝꿍이에요. 과거 시제랑. 그러면 과거 시제를 골라볼까요? was냐, were냐, 이둘 중에 하나니까 are는 삭제. 주어가 누구예요? you죠. you는 2인칭이기 때문에 were로 써주죠. 자, 3번 갑니다. he예요. 그는 읽었다. 자, read의 변화 형태를 써볼까요? read, read, read. 이런 뜻이거든요. 읽을 때는, 그러니까 쓸 때는 똑같은데 읽을 때만 달라요. read, read, read. 그래서 지난주에, 자, 어디에 밑줄? last week. 지난주에 10권의 책을 읽었다. 자, 그러면 과거 형태 똑같죠? 현재형이랑? 그러면 정답은 예죠. 선생님, he니까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현재일 때만 수일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What did you do? 블랭크인데요. 자, 일단 did가 나온 걸 보니 뭐다? 과거형이다. 자, 이건 뭐예요? 뭐 했어? 그쵸? 과거니까 과거의 시점 부사를 어떤 걸 써주냐라는 거예요. Everyday는 현재 시제랑 짝꿍이죠. 자,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라는 뜻이니까 뭐예요? last weekend가 정답이죠. 자,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일단 do는 무엇을 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쵸? 그럼 타동사인데 일반 동사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어디에서? 일반 동사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뭘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주어 do라는 동사예요. 과거에 뭘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의문문으로 바뀔 때 일반 동사는 뭐가 필요해? do, did, does가 필요하죠? 자, do를 쓰고요. do를 쓰고 주어를 쓰고 또 do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주어 did라는 과거 시제예요. 얘를 의문문으로 바꿀 때 do, 주어, 아, sorry. 의문문, 과거니까 did, 주어, do를 쓰는 거죠. 왜? 수일치나 시제일치는 이 앞에서 이미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하고 그녀는 했어, 주어는 했어, 얘가 단수여서 does를 썼다면 얘를 의문문으로 바꿀 때 does, 주어, do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do의 변화 형태를 보면 do, did, done 이렇게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은요. 그는 blank 그 동사 자리네요. 불을 켰대요. 자, 뒤에 보니까 뭐 했을 때 그가 return 집에 돌아왔을 때 뭐예요? ed 나왔죠. 과거 시제예요. 과거. 자, 요런 경우엔 종속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 자, when이 접속사죠. when이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을 켰다. 자, 과거니까 시제 일치 요 경우는 그래서 뭐다? turned. 이해되셨죠? 자, 이 6번에서 10번 과거 시제 쓰임을 볼 거예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의 시제 그 변화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기 때문에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블랭크했어. 그 패키지를 소포를 그녀에게 한달 전에 보냈겠다가 맞겠죠? 자, 샌드 갑니다. 샌드. 자, 1년 전 밑줄. 자, 어고는 누구랑 짝꿍? 과거 시제랑 짝꿍. 그래서 여기에 쓰는 정답은 샌드의 과거형 센트가 정답. 자, 그 다음에 제인은 블랭크 어뉴 스카프 스카프를 뭐 했겠어요? 자,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엄마를 위해서 자, yesterday 밑줄 어제니까 과거죠? 그쵸, 당연히 과거. 자, 스카프를 뭐 했겠어요? 그녀의 엄마를 위해서 샀죠? 바의 과거형 bought를 쓰면 되겠네요. 자, 8번 그는 뭐 했어요? 러브 레터를 편지잖아요.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그의 여자친구에게. 자, last night 밑줄 과거 시제랑 짝꿍이죠. 너무 쉽다, 그쵸? 과거 시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는 썼대요. 그러면 write의 과거형 wrote가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들은 each other 서로 서로 at the time 그때 서로 서로 뭐 했어요? 서로 좋아했다, 사랑했다. 그쵸? 그래서 뭐다? At the time. 그때 서로 사랑했어. 서로 좋아했어. 자, loved를 쓰면 되겠죠. 얘 역시 과거 그때. 그때. 자, I blank very short. 매우 짧았어. 나는 when I was young. 주격보어. 자, 얘가 뭐다? 종속절. 주절의 주어랑 시제 맞춰야 되죠? 자, was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도 들어갈 자리는 과거 동사. 그래서 뭐가 오면 돼요? I am. I am이 아니라 과거니까 I was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위에서 풀었던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의 혼합형이에요. 그림을 보고서 영장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건데요. 보기를 좀 볼까요? 크리스가 지난주에 한 일이래요. 자, 보기를 보니까요. 딱 보니까 늦어서 혼났네요. 왜? 시간을 보니까 10시야. 자, 그는 late, 늦었어요. For school, 학교에. Last Monday, 지난주. 해석을 해봐. 지난 월요일. 그럼 과거죠. 지난 일이죠. 그래서 그 지난 월요일에 학교에 지각했어. 자, 그럼 11번에 해볼게요. 그는 지난 화요일에 축구를 했다네요. 자, 단어를 볼까요? 플레이는 축구를 하다라는 거고, 지난주 화요일이네. 자, he played soccer last Tuesday 이렇게 써주죠. 자, 여기서 핵심은 얘가 과거형이라는 거. 자, 12번 last week, last Thursday 그러니까 목요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그럼 여기서 동사가 누구예요? 얘죠. 얘를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11번처럼. 자, 그럼 볼게요. He studied in the library last Thurs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3번 갈게요. 뭐 하고 있어요? 시험 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시험을 봤대요. 그러면 동사를 과거형으로 자, he took a test last 이거 Friday
이렇게. 그쵸? 자, 뭐가? 얘가 과거 시제. 얘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 뭐? 과거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매우 간단하게 과거 시제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46, 47페이지를 그냥 한 방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구간별 나누지 않고서 바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쓱 먼저 풀어보고 바로 풀 강의를 들으면 될것 같아요. 과거 시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